그러면 내가 어떤 환경과 미션을 처리 못한 것은 내 영혼의 에너지 질량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처리를 못한 거니까 이걸 바르게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모자란 것부터 인정해야 되겠다. 그때부터는 상대가 말을 하면 들으려고 노력하죠. 잣대를 안 된다 이 말이죠. 멘토가 법문을 설하고 있으면 그 법을 갖다 그냥 깨끗하게 내 영혼에 장착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절대 내 식을 안 갖다 댄다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어떤 조금 꼬라지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 행동도 나한테 주는 엄청난 비물질 에너지거든. 이것도 내가 받아들이는 거래. 잘난 체하는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에 자기가 절에 갔던 거, 교회 갔던 거, 사람 만났던 거, 오만 거다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요약해서 나한테 설명하고 있거든. 그럼 나는 어때요? 나는 그 환경을 갖다 실제로 실전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 공부 다 시켜주고 있는 거라. 왜? 자기 영체에서 끌어내는 이 에너지는, 말의 에너지는 엄청난 질량이 높은 거거든요. 그럼 그 잘난 체는 같지만, 그 잘난 체는 갖다가 잘난 체로 안 받아들이고 비물질 에너지가 내 영혼에 지금 장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밀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앞에서 잘난 체하고 꼬라지 보이면은 나한테서 잘난 체 한다고 뒤에서 막 뭐라 하거든. 그럼 네가 받았던 에너지를 어떻게 해? 다 갖다 버린 거야, 지금. 소멸시켜 버린 거야.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나한테 인연을 보내주거든. 왜? 네가 저 비물질 에너지를 먹으라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니까 내 못난 걸 인정을 안 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툭 쳐내버린 거야. 평생을 그 공부하고 있네? 나한테 평생을 잘난 척하고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브리핑을 매일 해요. 왜?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인연을 왔으니까. 근데 나는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받아들이면 내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걸 갖다가 안 받아들이고 내 식으로 쳐내버리는 거야. 대도 안한게 나한테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나툭 쳐내버리거든. 그럼 이따가 한 시간 동안 내가 다 들었는데 들은 거다 쏟아낸 거야, 지금. 그럼 자리 또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또 어떻게 돼요? 네 아직 공부 안 됐다 이러면 또 다음에 또그 사람 또 와야 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도 내한테 오는 사람 맨날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지말 많은 사람 오거든. 왜? 네가 안 받아들이고 맨날 갖다 소멸시켜 버리니까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요? 네가 저 에너지를 받아 먹어야지 네 밀도가 차고 질량이 좋아하니까 그런 환경과 사람을 자꾸 보내는 거야. 이게 바로 공부하는 원리거든요. 공부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씨부리면 난잘 들어주면 돼. 근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라니까? 지가 평생을 연구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지금,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나한테 지금 브리핑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죽었나 깨는데 그걸 갖다 연구를 못해. 세계적인 석박사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세미나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외국 가서 강의 하나씩 다 듣고 오잖아, 옛날에. 지금은 많이 안 그런단 말이야. 옛날 교수들 다 그랬지 않았어요? 학생들한테 강의 하나 잘하기 위해서 저 어디 유럽에 가가지고 어찌 석박사들이 강의를 하면요. 그거 강의 하나 들으려고, 그거 하나 뺏겨오려고 엄청나게 옛날에 비행기 타고 많이 다녔거든. 그럼 강의 들어가가지고 녹음까지 딱 해와가지고 또 책도 그 관련 딱 사가지고 집에 와서 딱 연구해가지고 학생들 수업할 때요. 딱 이제 강의하잖아. 그럼 이 교수 어때요? 인기 짱이었잖아. 옛날 그런 철학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름만 대면 말 많은 사람들. 요 코어도 수염도 있는 분. 전부 다 외국 가서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한마디 들으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외국 안 가더라도 내 앞에 와가지고 잘난 사람이 나한테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업 실패한 거에 대해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사업 어떻게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그 사람 보면 정리가 돼. 그럼 내가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 먹어야지만이 내가 신랑이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오만 사람을 나한테 인연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브리핑 하는 걸 갖다가 네가 잘 받아 먹으면 네가 밀도가 차고 좋아진다고 정확하게 인연을 좀 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 내 식으로 내 똑똑하게 잘났으니까 전부 다 쳐내버려. 자연이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내가 어떤 인연이 왔는데 엄청나게 지금 뭐 자기가 사업 실패한 거에 대해서 막 나한테 열심히 지금 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갖다 깨끗이 받아먹었네. 그럼 내가 저 사람이 왜 실패했는지 안에서 내공이 일어난다니까. 물리가 터져가지고 다음에 저런 사람이 나한테 올까요? 안 와요. 거의 다 받아먹었죠. 저런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데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절대 안 오는 거지. 근데 왜 오느냐? 내가 자꾸 쳐내니까. 그 에너지를 내가 자꾸 소멸시켜버리니까 자연히 그 인연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브리핑해가지고 나한테 정보를 주고 있거든. 그걸 갖다 잘 받아들이고 나 그냥 가면 돼. 그래서 흡수하고 가는 거거든. 그러면 내 질량은 그냥 좋아져요. 그럼 나중에 그런 인연이 오느냐? 그런 인연 말고 다른 인연들이 오죠.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진짜 도움되는 사람이 오는 거야. 그죠? 그럼 내 지금 부하 직원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부하 직원이 지금 공부를 바르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 치고 있는 중이라. 그죠? 내가 바르게 했는데 사위꾼이 나한테 온다? 아닌 거죠. 바르게 해보라고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사위꾼이 온 거예요. 그럼 본문을 다시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 깨우쳐 주신다.
아, 내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구나. 하나님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이걸 갖다 내가 소화 처리 못했네. 이 쪼매난 사기꾼도 내가 소화 처리 못할 정도로 내 신랑 이렇게 내가 형편이 없었단 말인가 하고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죠. 받아줄 때 이때부터 이 사람이 진짜 내 못남을 깨쳤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법문이 들어오는 게 완전히 질량이 다르죠. 이때부터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 시작이다. 공부가 시작되면요, 조금 깊이 있게 만지면 완성은 금방 된다니까. 공부를 오래 했다가지고 도인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3년만 내가 법 공부를 바르게 했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도인이라. 생활 도인. 생활 일어나는 모든 미션과 환경을 갖다가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 질량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3년을 공부했는데도 왜 자꾸 어디 환경을 소화 처리 못하느냐? 공부 시작을 안 했거든.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저 그죠? 그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 그때부터 내 공부가 되는 거나. 그죠? 그러면 거기에 내 책임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장 책임이라.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는 것은 내 사장의 몫이거든. 그럼 지금 사장이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이끌어주는데 뭔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사회권을 와가지고 지금 당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러면 나도 이제 점검을 좀 해보라고 지금 자연히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래서 문을 가고 있고 응. 인정하고 제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제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제가 할수 있는 그렇죠. 그 노력이 바로 그거야. 내 못난 것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뭐든 어디 가서 무슨 상황이 생기면 내가 이 지금은 그렇게는 무조건 인정하고 생각을 해요. 내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받아들이자. 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부하직원 하나도 내가 통솔을 못할 정도로 내가 실력이 좀 부족했구나. 내 때문에 이런 일이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뭔가 내 못남을 조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치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그런 일이 이제 안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저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자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자 내가 못나서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하라고 보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쵸? 나도 깨치고, 내 부하 직원도 같이 깨치고. 부하 직원이 아픈 것은 내가 사장으로서 내가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 거니까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전부 다내 공부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 시작되는 거라. 하나님 뭐 깨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낸 거지, 우리를 절대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 깨치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인정을 받아주면 그때부터 내 공부는 되고, 또 환경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근데 나는 잘했는데 내가 뭐 잘못하긴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 공부 또 해야 되니까. 그죠? 40대 되면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시험 친다고. 좀 빠르고 늦음의 차이가 있는 거지. 40대 되면 그것도 조금씩 시험 쳐. 근데 한 3년 동안은요, 40대 초반부터 3년 동안에는 그렇게 세게 안 들어와. 조금씩 이렇게 네가 적응할 수 있는 만큼만 들어온다니까. 그 40대 한 중반쯤 되면 그때는 이제 시험 제대로 들어와요. 다 어렵고 전부 다 이제 사자가 왔을 때다 뺏기고 다 내려온 때가 언제냐면은 40대 중반쯤에. 그때 되면은 제대로 시험 치고 들어오거든. 이제 본 시험 치는 거예요. 3년 동안에는 시험 치는 연습을 하고 좀 갖추라고 시간을 좀 줘요. 40대 초반부터 3년까지 바로게 흔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공부를 조금씩 시키고 있죠. 근데 40대 중반 되면 쫙하게 이제 본 게임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딱 사자 제대로 보내가지고 싹 걷어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갖추고 돈을 많이 벌어놓고 뭘 갖추고 있더라도 나중에 시험을 친다니까 지식을 가졌으면 지식을 시험치고 재주를 가졌으면 재주를 갖다가 네가 뽐내고만 있는지 아니면 갖다가 바르게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시험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중에 면접 보고 시험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근데 네가 재주를 갖다가 뽐내지 못하고 자랑만 하고 있으면은 빚을 못 내면은 나중에 그걸 갖다가 재주를 싹 걷어버리죠. 그게 지금 힘든 거잖아.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하나 따고 오니까 연예인들이 지금 활동해요. 활동 못 해. 유튜브에서 지금 엉뚱한 거다 찍고 있다니까 자기 본업이 아니라 그게. 그런데 지금 그거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 만들었냐면 그 연예인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죠? 공부 좀 해야지만 이제 40대 뭔가 시험을 쳐가지고 자기 나한테 선물을 주고 혜택을 줘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뭔가 빛나는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에서 무슨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으로서 내 잘나고 재주 좋으니까 그것만 뽐내고 자랑만 하고 있었지 이 사회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도 덕된 일을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 순환시대라. 제주 같은 연예인들 순환시대고, 정치인들 순환시대고, 뭐 대기업도 되게 지금 순환시대 아니에요. 모든 지금 기업이 다 순환시대라. 한 사람도 지금 앞앞이 말 못해서 그렇지, 피눈물 안 흘린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건물 많이 가진 사람들 엄청 어렵다고. 처리도 안 돼. 그거 만든다고 막 옛날에 머리 쓰고 돈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뭐 돈 땡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거 지금 갚아야 돼, 다. 그죠? 그럼 건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 현금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 현금을 지금 건물마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자고 그거 잘 쓰면 되는 거지. 장땡이지 뭐. 그죠? 어? 사자가 오더라도 나만 잘 실력이 있으면 안 뺏기잖아. 근데 건물을 어떻게 해요? 안 팔리면 답이 없는 거라. 그리고 자꾸 낮춰가지고 팔아버리면은 나중에 그 뭐야, 내가 은행 대출받았던 그것도 안 나오니까. 나중에 되면은 내가 거기 매여가지고 그 관리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시간 낭비하고 어디서 보상받을 거예요? 보상이 안 되거든.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내가 뭐 가신 거는 40대 되면 정확히 다 시험 쳐가지고 전부 다 걷어들여요. 그죠? 40대 안 걷으면 뭔 일 걷으면 돼요? 또 50대 시험 치면 돼요. 50대까지 잘 나가면 60대 시험 쳐가지고 걷으면 돼요. 거두는 때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럼 빨리 거두는 게 좋아요? 안 늦게 거두는 게 좋아요? 빨리 걷어가지고 내가 빨리 깨우쳐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낫지. 60, 70대 가지고 걷어가지고 내가 거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때는 내 인생을 다 까먹고 시간 낭비하고, 이 시간 낭비하고 어디서 보상받아요? 보상 못 받아요. 그러면 40대에 정확하게 시험 쳐가지고 자연이 나한테 두드려 봤을 때 내가 흔들리면은 아, 내 실력이 부족하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때부터 공부로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지금 매도가 엄청나게 지금 법문을 해놨는데 안 들으니까요. 자연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지금 쫙 해놨잖아요. 자연이 어떻게 알잖아. 그럼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지금 알고 있는 거라. 신이 지금 어떻게 이 자연을 운영하고 이 사회를 갖다 운영하는지 쫙 알고 있는 거죠. 이 사회는 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부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연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맞물려 운영하는 거거든. 이 사회를 지금 통째로 누가 지금 운영해요? 인본시대에 인간이 운영하는 건 맞지만 자연하고 같이 운영한다니까.